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센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에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을 합독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 따라해 볼까요?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BC 536년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이 시작되는 이 날입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수룹바벨이 일부 사람들을 이끌고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1차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힘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444년 무렵에 이제 아닥사스 왕이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 밑에서 술관원, 술 맡은 관원이었었던 이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을 다 듣게 되고 내가 도대체 이거 이 왕궁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예루살렘 성전 성벽 재건하는 것을 도와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딱 왔는데 느헤미야가 왜 지금까지 성벽 재건을 하지 못했는가라는 그 깨달음을 얻는 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살펴봤더니 내부적으로는 유다 백성들끼리 열정이 식고 또 하는 둥 마는 둥 자신의 집에 가족들을 돌보면서 성전은 내팽개쳐놓고 또 외부적으로는 주변 이방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방해가 이루어져서 이거 도대체가 성벽 재건하는 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자신의 특유한 이 탁월한 리더십, 그것을 이용해서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느헤미야의 리더십 그러면은 일반 회사 기업에서도 이 리더십을 따라하려고 배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도 야, 느헤미야는 참 리더십이 대단하다라는 그 말을 늘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주변국의 방해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이 역경을 헤쳐나가는 느헤미야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신의 손을 좀 강하게 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마귀의 시험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좀 강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입에서 하나님께 들려져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사용한 방법대로 마귀와 싸워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승리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아지고 자라나면 그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의 방법을 되뇌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을 강하게 달라고 그랬는데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실천적으로 방법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느헤미야가 이들을 막아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는 느헤미야가 사용한 방법은 타협이 아닌 타계였다. 타협이 아닌 타계. 오늘 본문 1절 2절에 배경 인물들이 나오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센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실상한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랏이 누굽니까? 우리 앞에 2장에 보면 산발랏이 누군지 나옵니다. 이게 지금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앞에 2장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 또 암몬 사람 도비야,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산발랏과 도비야가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이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페르시아에서 유다에 파견한 그 사마리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임명한 관료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수르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계속해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고 성전 또 성벽, 성문 다 재건을 하는 당시에 어수선한 가운데에 이 사람들을 지도하라고 보냈던 그 지도자라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내가 있는데 자신이 자리가 위태해질까봐 얼마나 근심했겠습니까?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원수로, 원수, 여기 지금 본문 1절에 그랬죠?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 그들이 원수로 여겼다, 원수로. 도비야도 마찬가지고. 산발랏의 종으로 있던 도비야도 산발랏과 함께 이방 지도자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자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는 모함과 술책을 꾸미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입니다, 원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어수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성전 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예루살렘 성전이 그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에 뭐 솔로몬 성전 그렇게까지 좋은 성전 아닙니다. 다 무너진 거 급하게 그냥 재건해가지고
윤곽만 잘 잡아놓고 이제는 성벽을 각 지방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곳에서 자신의 근처에 있는 성벽들을 잘 채워내서 이제는 성문만 달면 되는 겁니다. 성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성문만 달면 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이때에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해이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에 성전을 잘 지어놓고 성벽을 지어놓고 성벽에 문짝만 달려고 하는 그때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원수들이 와가지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때가 이런 때입니다. 그죠? 뭔가가 이루어지려고 하고 또 뭔가가 되려고 하고 기분 좋아지려고 하고 마음을 놓을 그때에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들어와가지고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어느 순간 시, 분, 초 어느 순간 늘 상가 조심해가지고 내가 믿음 지키는 이 순간에도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괴계들이 너무 많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뭐라 했습니까? 선줄로 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넘어졌다고 다 됩니까? 또 넘어졌으면은 또 뒹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을 갖고 있는 자신감 됐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됐구나. 내가 이 정도 하면 다 됐지. 내가 이렇게까지 힘을 주고 이렇게까지 은사를 발휘하고 이렇게까지 물질을 주고 성벽을 이렇게까지 만들어놨으니 이제 뭐 성문 다는 것쯤이야. 뭐 자신감이 충만했을 때에 모두가 안심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내 능력.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도와가지고 이 정도 됐으면은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물질을 이만큼 줬으면은 나를 좀 인정해가지고 나를 좀 높여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할 때 그 틈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모든 걸 다 넘어뜨리는 뭐 교회 생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모든 일 가운데 사람이 많건 적건 간에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고 내가 했다라고 할 때에 자신감이 충만할 때에 마귀가 그 틈을 타가지고 모든 것들을 휘짓고 들어오고 마음을 해이하게 만들고 무너뜨려가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틈을 노린 산발렛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라! 온오평지로 좀 와가지고 우리 대화를 나누자. 아니 대화 나눌 곳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온오평지 하면은 원래 그 이스라엘 땅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땅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필 그 온오평지라는 곳을 지정해가지고 와라 우리가 좀 대화를 나누자. 느헤미야가 술관원이라고 해가지고 술관원이 뭐 술 따라주는 사람입니까? 술만 따라주는 게 아닙니다. 왕에게 들어가는 술이 혹시라도 원수들이 독을 탔는지 철저하게 검사하고 또 왕이 이 나라에 돌아가는 상황을 대화 나눌 때 옆에서 같이 조언을 드리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아주 높은 관료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배운 것도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버클리 대학교, MIT 오늘날로 얘기하면 최고의 학문을 다 배워가지고 대통령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느헤미야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한데 추가로 믿음까지 좋아가지고 자 폰이 돌아가는 상황이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느헤미야가 거기 가가지고 앞에 보면은 먼저 돌아가는 상황을 다 예루살렘 언덕에서 다 봤죠.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들었다는 얘기는 그냥 허투루 들은 것이 아니라 아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 사람은 나쁜 사람하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아 이 사람은 방해하는 사람하고 이 사람들은 도와주는 사람이고 느헤미야가 이미 그런 것을 다 간파해가지고 내가 이 성벽을 재건할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열심히 돕도록 다 지원해주고 또 나에게 모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방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이미 소식을 들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야
하필 이스라엘 땅도 아닌 오노라는 그 평지에 가가지고 대화를 나누자고 하니,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이거 나를 유인해가지고 아마도 이 성벽 성문 다는 거 방해하고 모함하려고 하는 거겠구나.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봤더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느니라. 이게 느헤미야의 믿음입니다. 내가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이 역사를 중지하게 만드느냐. 이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나마 힘을 내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역사입니다. 한 번쯤은 그냥 뭐 그냥 뭐 오노평지 가가지고 한번 얘기나 들어볼까? 그 산발라에세 뭐 이야기가 뭐 별개겠느냐? 가가지고 다 들어보고 뭐 별거 아니면 무리들과 타협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아 이렇게 방해하는데 가가지고 좋게 타일러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양보할 테니 너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할 테니 너는 건들지 맙시다. 지금 내가 중요한 거는 성벽 재건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양보할 테니 뭐 얘기해 보십시오. 무엇을 원합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한 번쯤은 했으면은 쉽게 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일, 성문짝을 다는 일, 그것을 마무리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방해 세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협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역사의 사전에 써있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라는 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는 일입니다. 창조, 태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절 타협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의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타협하기 시작하면 헤쳐나갈 수 있는 의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회를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은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 큰 역사를 하는데 너희들이 왜 역사를 중지하려고 하느냐.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전도를 당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다가 오히려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멈춥니까? 아닙니다. 한 번, 아우 안 넘어오네. 두 번, 안 넘어오네. 세 번, 네 번. 우리나라 말해도 3세 번이라 그러죠. 모든 일 가운데는 여러 번 해봐야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이 마귀의 역사도 그런 겁니다. 한 번 해가지고 안 넘어오면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다섯 번 하고. 마귀라는 것은 하다가 멈추는 그런 일을 못 봤습니다. 마귀는 늘 동일하고 꾸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동일하고 꾸준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귀들이 항상 똑같습니다. 한 번 마음을 먹으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느헤미야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일을 결코 이루어지는 일은 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 이 느헤미야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 지킬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위협합니까? 주일 한번 지키려고 해도 주일 지키려고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방해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쯤 그냥 그럴까? 세상 가운데에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 동성애에 관련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찬동하고 타협하고 그거로 말미암아서 법까지도 차별 반대 뭐 금지법인가요? 뭐 그런 쓸데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법을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들이 차별받는다. 그런데 그거를 들을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아유, 그 불쌍한 사람들 한 번쯤은 우리가 안아주고 한 말씀적으로 안아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라는 걸 인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랑 똑같이 대접하고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다 차별 안 받도록
다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방해받고 오히려 처벌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 거꾸로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할 때마다 그럴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타협합니다. 다 내려놓고 그럴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다 휩쓸어라. 모든 걸 다 휩쓸어라.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중단되는 거예요.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이라는 것은 우리에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감싸서 안아주고 진리 외의 것들은 우리가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진리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는 우리는 분명히 타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의지가 되고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 잡혀가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바벨론 왕의 명령에 따라가지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왕이 주는 진수성찬을 먹어라. 그랬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찌하여서 이게 우상의 제물에 들어간 음식인 것 같고 왕에게 주어진 음식인 것 같고 이렇게 좋은 음식 우리가 먹어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음식, 포도주, 몸을 더럽히는 일에 우리는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마귀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굳건히 믿음 지켰습니다. 오히려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로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빛이 쫙 비치면서 오히려 건강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믿음 생활 아닐까요?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너무 그냥 깝깝하게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지킬 때 확실하라 확실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아이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과 모든 우리의 각인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보고 계시니 믿음 지킬 때마다 결단하는 일이 있어요. 결단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지킬 때마다 타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돌파구가 뚫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힘주실 때 뚫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오늘 평지 안 가는 겁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에도 끄떡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뜻만 전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마다 양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교회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소위 메가처치라는 교회들은 사람들이 이런 예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찬송, 성실교도, 신앙고백, 또 말씀 읽겠습니다. 주기도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교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 깝깝하고 누가 요즘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 그냥 예배 시작하자마자 쿵탁쿵탁쿵탁 하면서 막 신나서 오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고 막 손 들고 하고 막 하다가 이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나누십시오. 그리고 예배 끝났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모든 역사들을 봤을 때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타협한 날이 없습니다. 저는 나쁘다 그러는 것보다도 왜 그렇게 됐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걸 나쁘다 말다 평가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배가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는 지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가지고 뭐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장단점이 있는 장단점이. 우리 교회가 좋은데 왜 안 오겠습니까? 답답하다. 그렇다고 가가지고 답답하다 그러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자 여기 선발라처럼 온호평지로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다 가가지고 다 듣고서 타협해야 됩니까?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서 할 말만 하는 거 할 말만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말만 하고 거기서 끝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협보다도 타게 말씀으로 이끌고 의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느헤미야가 사용한 방법은 변명이 아닌 기도입니다. 기도. 변명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5절부터 보면은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또다시 오라. 또다시. 포기하지 않습니다. 즐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이 이렇게 좀 즐겨야 되는데요. 그죠? 전도를 한번 하더라도 이렇게 즐기게 그냥 달라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반대로 믿음인 사람들은 전도다 금방 포기합니다. 근데 마귀들은 절대 포기 않습니다. 네 번씩이나 하고 다섯 번째는 이제 집요함에 넘어서가지고 계획대로 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편지를 쓰는데 느헤미야에게 전달해줘라. 종에게 전달을 해주는데 이거 봤더니 편지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열려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다는 모든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퍼뜨려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소문이 퍼졌는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스무라는 것은 이 게셈, 이방 나라를 말합니다. 그 이방 나라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하고 또 유다 백성들이 그 왕을 모시려고 한다는 소문이 다 퍼졌는데 느헤미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없는 얘기를 막 지어서 하는 거예요. 지어서. 그런데 그 편지를 봉하지 않았으니까는 산발랏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전달하는 사람이 그곳을 살짝 열어보고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편지 봉투에다가 이렇게 딱 줬는데 야 이거 꼭 전해줘 느헤미야. 느헤미야를 꼭 전해줘야 된다. 이거 절대 남들에게 보여주지 말아라. 꼭 전해줘야 된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청개구리와 같아가지고 그래요? 봤더니 열려있네요. 아 이게 도대체가 무슨 내용인가? 살짝 열어봤더니 아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순식간에 그 소문이 다 퍼지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이 마귀의 괴계인 것입니다. 누구에게까지 퍼질까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까지도 그 내용이 퍼져가지고 왕이 이 괘씸한 것 내가 술관원을 세워놨더니 나를 배신해가지고 나라를 배신하고 왕이 되려고 한다고? 안 되겠구나. 다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타격을 입고 반역죄로 끌려가가지고 죽을 그 상황에 막다뜨릴 것입니다. 얼마나 치사하고 유치한 계략입니까? 마귀는 이렇습니다. 역사를 방해하는 일에는 수단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아이고 뭐 얌전하고 점잖아가지고 좋은 방법만 하겠습니까? 유치한 거 그냥 하나님이 역사를 중단시키려면 중상모략까지도 동원해가지고 있는 말 없는 날까지도 대수롭지 않게끔 다 퍼뜨려서 그 믿음도 무너뜨리게 하고 순순히 타협하게 만들고 지도적으로 지도력을 무너뜨려가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방받게 만들고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를 무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입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그렇게 파고들어가지고 헛된 소문을 퍼뜨려서 이렇게 모략이 사람들 가운데 진실인 것처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람의 편지를 다 읽고 소문까지 퍼진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너의 마음에 지어낸 것이다. 그 이후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주저리주저리 얘기했습니까? 깔끔하게 거기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이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두렵게. 원수들이 믿음에 있어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성도들을 두렵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두려워야 됩니까? 우리 시편 27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시편 27편 820쪽 여기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누구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모함하고 있는 거짓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 그분만이 우리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 보십시오.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지킬 때마다 하나님 역사를 쉬지 않고 진행하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쉬게 되면 마귀의 역사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중단되면 마귀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 읽기가 중단되면 마귀가 우리의 틈을 파고들어서 거짓으로 진리를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꾸며서 말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좋사오니 베드로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깊이 기도를 쉬니까 깊이 잠드니까 생각 속에서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초막 셋째 짜고 거기에 올려보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도들이 사도 셋이 가가지고 그런 모습 보게 만들었습니까? 하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는 가운데에 내가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쉬기 시작하니까 엉뚱하게도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마음이 뒤숭숭해지고 복잡해지고 차라리 이 좋은 곳에서 초막 셋을 지어서 우리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 우리 참 이 그들 모습만 보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이 좋은 것만 보입니까? 믿음 생활이 항상 우리에게는 좋은 것으로 복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나쁜 일도 있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헛된 소문이 퍼져가지고 우리의 시험을 들게 하는 일도 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도 있고 실망시키려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뭐합니까?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있겠습니다. 엉뚱한 마음 품겠습니까? 기도를 쉬지 않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지킬 때마다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앞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겁니다. 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아이고 이렇게 돼볼까 저렇게 돼볼까.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사용한 방법은 동조가 아닌 분별인 분별. 분별 우리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무에 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문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야, 이제 하다하다 못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의 최측근, 친한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으로 유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을 쓴 겁니다. 측근까지, 주변 사람들까지. 이 마귀들이 그런 겁니다. 제일 친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공경에 빠뜨림 받고. 느헤미야가 갔더니 뭐라 그럽니까? 느헤미야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지금 너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너를 죽이려고 지금 사람들이 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에 외소, 외소는 성소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문 닫자, 문 닫자. 내가 지켜줄 테니까 문 닫자. 느헤미야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친분이 두텁고 측근이라고 하면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쯤 듣고선 이 상황에 동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라도 그렇게 들어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 백성도 다 터집니다. 느헤미야가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도자가 무너지면 다 터지는 겁니다. 또 성소에 들어가는 아무나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가야 돼, 제사장만. 그런데 느헤미야가 거기에 들어가면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덫을 치워도 이렇게 영리한 겁니다. 다방면으로 덫을 탁 쳐놓고 걸리기만 걸려라, 하나만 걸려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만약에라도 동조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었으면 모든 일들이 중단이 됩니다. 11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에스더가 했던 고백과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왜 도망다니겠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내가 왜 도망다니겠느냐. 내가 도망다니려면 왜 내가 술관원의 일을 잠시 멈춰놓고 이곳에 왔겠느냐. 넌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보존하는 일은 내가 있을 수가 없다.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잠시 접어두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이리 도망 저리 도망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한 거라. 기도의 사람은 이거 깨우치는 것입니다. 네, 측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스마야가 들리는 소문에 하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잘 붙어다니더니 뇌물을 받았다. 뇌물을 준 까닭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나를 두렵게, 또 나오죠. 두렵게 하려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두렵게 하고 악한 말하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단골입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도. 그렇죠? 우리가 두렵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마귀의 게임이 넘어가지고 말로써 사람을 두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위를 보면서 내 스스로 먼저 잘 말씀에 잘하고 있는가 먼저 점검을 해보고 주위를 보시면서 주위 측근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얼마큼 하고 있는가, 또 반대로 저 사람들은 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말 잘못해가지고 상처받고 악한 말을 통해가지고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 사람을 두렵게 하고 무너뜨리려면 그거 참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 방종. 우리 야고보서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 다음에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5절부터 보면 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큰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태초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부패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혀는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의지 컨트롤하지 못하고 막 얘기를 해버립니다. 뇌물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스마야 보십시오.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겁니다.
이 말로 인하여서 느헤미야가 상처받고 두려움에 떨었다면은 하나님 역사를 중단시키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얼만큼 우리 말을 잘하고 사랑을 주는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두렵지 않게 만드는 말을 하고 하나님 역사를 중단시키지 않는 말을 하고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힘쓰는 말을 하는지 그거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면 그게 누구의 손해입니까? 말한 사람도 손해고 듣는 사람도 손해입니다. 믿음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손해고 말한 사람은 말해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 짓는 것도 손해고 모든 것들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지어가지고 남을 비방하도록 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대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을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사람 한두 명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은 너무 우리 주위에 허다합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늘 돌아다닙니다. 말로써 행동으로서 상처를 주고 절망시키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 성도는 어떤 변명, 어떤 동조, 어떤 협력도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리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로써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에 혹여나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길을 타게 하고 힘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에 다사다난하고 복잡한 일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뿐인데 마귀는 그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고 벗어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에 수백 배, 수천 배는 열심히 일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모습을 알면서도 우리는 가다가 중지하고 멈추고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강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그 어떤 방해 세력에도 멈추지 않고 동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